네, 창원 LG 세이커스 현주엽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, 연장 결투를 겪은 이후에 인천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. 선수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셨을까요? 글쎄요, 뭐 선수들이 최근 경기를 보면 뭐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조금 잘 하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특히나 현주엽 감독님께서는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으로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아요. 뭐 김종규 선수라든지 혹은 김실애 선수 언제쯤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. 글쎄 뭐 김종규 선수는 일본에서 재활한 게 굉장히 좋아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재활훈련을 착실히 하고 있어서 아마 뭐 한 2, 3주 내에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김실애 선수는 팀 훈련은 계속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큰 부상은 아니라서 아마 오늘 경기에도 뭐 뛸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투입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감독님, 전자랜드는 워낙 수비망이 탄탄한 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 그 팀을 뚫어낼 비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. 키플레이어가 있다면 또 어떤 선수가 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. 글쎄요, 뭐 저희 팀은 항상 뭐 조성민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 팀이고 조성민 선수가 중요한 순간에 3점 한두 방 정도만 해주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항상 조성민 선수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독님, 오늘 경기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현주엽 감독 만나봤습니다.